조금은 그럴 수 있어요. 아자, 아자. 예령님이 보내주셨는데 강아지가 가족들 몸에 있는 상처를 잡고 찾아내서 핥아줘요. 아프지 말라고 그런 건가요? 그냥 내버려 두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? 분명히 아픈 상처를 알아요. 또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알아요. 자꾸 강아지가 어딘가를 핥고 깨물고 심지어는 공격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흑종암이 있었다라고 그래요. 아마 그 강아지는 내가 좋아하는 보호자의 몸 어딘가에 난 상처를 계속 유심히 보고 확인하고 이거 왜 그러지? 라고 고민했었던 건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거에 강아지가 집중하고 있다면 이때는 좀 다른 친구들도 좀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은 전반적으로 강아지가 이런 행동들이 좀 완화될 수 있어요.